10대들이 AI를 이렇게 접근하면 떼돈을 벌 수 있다라는 어떤 제 나름대로 뭐 이거 제가 알게 아니지 저도 대가들을 만나면서 안 깨우침인데 어떤 얘기를 할 거예요. 물론 그게 지금 그 답을 얘기를 안 할 거야.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총 2회 동안 하잖아요. 2회면 한 6시간 수업 하겠죠. 몇 시간에 걸쳐서 얘기한 다음에 그 결과를 얘기 안 하죠.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금 반응이 어떨 거냐면 에이 내가 그걸 왜 해? 아니면 씨 웃을 거야. 실제로 저희 한 감성 사운드에 한 직원이 웃었어.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. 그리고 한 후배도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씨 웃더라고. 에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. 실제로 제가 말한 거를 이미 5년 전에 실행하는 사람이 있어. 그 사람이 지금 몇백억 벌었어. 5년 전에 다 비웃었어. 그걸 왜 해? 미친 짓 아니야? 근데 그걸 한 사람이 지금 몇백억을 벌었다니까요. 사실 10대들은 그걸 공부해야 돼.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달려들겠지만 결과가 안 나왔을 때까지는 아무도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아무도 아 이랬겠지. 내가 맨 처음에 감성 사운드 만든다고 했을 때 유명 작곡가들이 야 무슨 레슨을 단체로 떼거지로 해. 말이 안 되는 거지. 그거 사기 아니야. 막 이랬단 말이야.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입증을 하니까 막 너나 나나 다 하려고 막 지금 다 뛰어들고 있잖아.